재밌는 거 하나 발견을 했는데, 또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. 이 내용입니다. 삼성에서 이 오버카드를 발급을 하면 캐시백을 30%를 해주겠다는 내용인데, 캐시백 한도가 3만원, 다시 얘기해서 이걸 역산하면은 10만원 장을 봤을 때 3만원을 해주겠다. 여기서 만약에 내가 홈플러스 쿠폰이 있다. 10만원에 만원 할인 쿠폰. 그러면은 11만원을 사용해서 만원 할인 받고, 이제 3만원까지 할인 받으면은 내 11만원치 사고 4만원 할인 받은 효과가 나겠죠. 엄청 싼 겁니다. 그죠? 30%가 넘어요. 그렇게 따지면. 근데 이게 인기가 없나 봐요.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는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싫어하지, 사람들이? 왜 행사 기간까지 지워가면서 이렇게 해놨어요. 그러니까 행사 기간 뭐 상관없이 해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. 엄청 사람들이 발급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. 이거 한번 정도 해먹을 볼만한 것 같아요. 뭐 이건 신규도 아닌 것 같아요. 뭐 그런 것도 없어요. 뭐 보니카드에 하나 제공해주겠다라는 내용 이외에는 없는데,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서 이 카드를 발급받고 최초 홈플러스 또는 뭐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되어 있는데, 여기에서 뭐 이왕이면 한 10만원어치 구매하면 좋겠죠. 이왕이면 홈플러스 쿠폰이 있을 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은, 삼성 카드를 갖고 있으면은 과일을 할인해주고 뭘 할인해주고 뭐 2천원, 3천원씩 할인해주는 거 있잖아요. 그것까지 겹쳐지면은 계산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 금액들은 빠지니까 좀 계산기 좀 뚫겨가면서 계산하셔야지. 이왕이면 10만원 채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3만원 진짜 똥꼬 끝까지 받아먹는 우리 알뜰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죠? 그래야지 여행 가죠. 홈플러스 쿠폰까지 해서 4만원이면은 이게 뭐 가족 동원해서 한몇 명만 해도, 그죠? 코카 1인 왕복 티켓 나와요. 제가 지네요. 영상도 올려놨어요. 중요한 내용도 몇개 있어요. 뭐 상품권, 담배, 주류, 쇼핑 봉투 뭐 이런 거는 뭐 제외된다라고. 이게 재밌는 카드입니다. 이거 일단 2% 적립돼주는 카드라서 하나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. 학원 유치원 문화센터에 5% 적립을 해준대요. 아주 무식한 카드긴 한데 어차피 제한이 있으니까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.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아, 요거요. 마일리지로? 그치. 마일리지로 계산되지. 우리가 그냥 이거 3만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. 홈플러스 쿠폰이야.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. 이거 15원, 2,000마일이네. 2,000마일이네, 2,000마일. 뭔 말인지 모르겠죠? 이 뒤에 있는 영상들 보고 오세요. 귀촌하게 보셔도 좋고. 그러니까 1,000원에 20마일이 돼. 이렇게 마일리지로 환산해줘야 이제 알아본단 말이야. 안타깝습니다. 안타까워요. 아, 내가 또뭐 하려고 했지? 다 했나? 스타벅스랑.